하여튼 좀 웃기지도 않는 일을 당하고 결혼을 한 거지. 그렇군요.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만약 그런 거지 한다 했으면 내 더러웠어라도 진짜 아마 결혼하려고 생각도 안, 정원했을 안 했을 텐데. 근데 한 번은 아빠랑 어떤 저 마을에서 잠복을 한 적이 있어. 밤에 이제 저녁 때 이렇게 이제 깜깜할 때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, 너가 아빠하고 내하고 이제 같이 아니고 아빠는 조금 저 안에 들어가 있고 난좀 바깥에 있었는데, 이쪽에는 초등학생쯤 돼 보는 애가 지나가면서 나고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. 그래서 좀 사람 좀 기다린다 이랬더니 저쪽에 있는 아저씨 혹시 형사세요 그러는 거야. 그래갖고 여보 안 되겠다 우리 나가야 되겠다. 저쪽 그만 꼬맹이가 눈치챌 꼬맹이가 정도면 형사라고 눈치챌 정도면 여기 있어봐야 아무 도움 안 되겠다. 빨리 이제 일단 그만 철수하자. 철수하자 이래갖고 이제 둘이서 돌아온 적이 있었지. 다행히 위험한 일이 없어서 내가 잘 태어났네, 다행히. 위험한 일이 있어도 내 이제 맨날 그러잖아요. 엄마도 예를 들어서 뭐 정식으로 배운 건 없어도 막상 진짜 어떤 일이 당하면 그렇게 익숙해서 살기로 그런 거.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빠가 뒤로 후방 경기를 맡길 수 있었네, 그렇지. 보니까. 진짜 뭐 부부 탐정 이런 게 했으면 잘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. 근데 비공식적으로나마 국가에 헌신하셨네, 거의 무보수로. 그렇지.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네, 한두 보니까. 번이 아니지. 근데 내가 물어볼게. 아빠 그 같이 활동할 때 아빠랑 엄마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, 보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이제 그럼 아빠랑 결혼한다 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반기부 이런 데 엮이면 뭐 호적이 없어진다, 뭐 약간 뭐 그런. 근데 솔직히 나는 그때 안기부에 대해서 별로 몰랐고, 이제 옛날에 중앙정보부는 좀 많이 들었지만은 안기부로 이름 바뀌고 난다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,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직원들이 어느 날 나를 인터뷰하겠다고 찾아왔더라고. 그래서 안기부 직원들이 직원들이 몇 명이, 그래서 안기부라고 밝히고. 그렇지. 이제 이 아빠가 다니는 회사 직원들이다 인터뷰를 해야 한다더라고. 나 무슨 우리가 결혼하는데 인터뷰가 왜 필요하지? 난 그게 운송문에서. 이해가 안 됐어. 솔직히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, 그때는 엄마의 이제 나의 이제 호적 등본, 그다음 우리 할아버지, 뭐 큰아버지, 작은아버지 돌아가신 분들의 재적 등본까지 그걸 다 떼어가지고, 심지어는 우리 사촌들의 직업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, 그러니까 혹시 우리 엄마랑 가족에 엮이는 모든 사람들 다 조사를 해내. 불온 인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. 그럼 그러면 결혼 못 해? 회사에서 못하게 하는 거야. 이 뭔데? 나는 그거 진짜 말도 못. 그 내가 그래서 그 안기부 직원들한테 솔직히 결혼을 하면서 이런 걸 내놔야 될줄 몰랐다. 이렇게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생각도 안 했을 것이다. 그런데 다행히 이제 뭐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잖아. 아무것도 없으니까. 그래서 내가 가끔씩 그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나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우리 집안은 정말 깨끗한 집안이다. 그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. 농담으로. 그렇게까지 아마 조사를 해. 지금은 아마 그런 게 없을 거라는 시끄러움을 생각이 안 들었어. 했겠지, 그래. 그랬다가 난리 나겠지. 연좌제 폐지되고 뭐 해가지고 그 하여튼 좀 웃기지도 않는 일을 당하고 결혼을 한 거지. 결혼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만약 아예. 그런 거지 한다 했으면 내 더러웠어라도 진짜 아마 결혼하려고 생각도 정원했을 안 했을 텐데. 근데 그 직원들 보고 그 얘기했어.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는 줄 알았으면 나는 아예 이 결혼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. 근데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. 근데 인터뷰 전에 아빠 있었어요? 그때는 없었지. 없었죠. 나만 있었지. 직원들만 그렇지. 나만, 직원들만 나하고만 했지. 나는 그렇게 이런 거 했는지도 몰라. 아, 그래? 내한테만 전화가지고 호적 등본, 재적 등급을 조사해보고 만약에 우리 집안에 빨간 줄이 있는 그런 불운 인물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회사 차원에서 결혼 못하게 한다는 거지. 근데 그게 통과돼야지 이제 결혼이 되거든. 인터뷰 마치고 나서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요? 그러고는 나중에는 진짜 웃기는 회사다면서 내가 이제 넋두리를 했던 게 있지. 알겠습니다. 아유, 인터뷰 아유, 감사합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예. 이제 중앙정부도 국정원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위험했었던 적이 기억나시는 부분 있으면. 위험한 거는 물론 뭐 전방에도 그런 업무 자체도 위험하지만은 88년도 쯤인가 운동권 학생들 잡으러 학원 안에 들어갔다가 주로 이제 운동 학생들이 대학 안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뭐 그런 서적 만들고 그 애들 탐색하러 들어갔다가 일시적으로 잡혔지.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무에 안기부 직원이다 하는 소리 듣고 났는데 내 뒤에 둘러서 하는데 학생들이 한 3, 40명 되더라고.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
좀 결투도 하고 뭐 했지만은 그 내가 여기서 끝내자 하니까 그 애들도 겁이 나는지 딱 동하대. 그 삼사년 둘러싸였는데 걔들 다수니까 막 담배 들었다가. 담배 들었다. 아, 몇 명 박살 냈죠, 솔직히? 했지. 한 대여섯 명. 아, 대여섯 명 날라다녔네, 보니까. 근데 그 당시 두 사람이 그 항대를 우리가 잠입을 했는데, 내 딸은 하나는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다고. 파트너가 있었는데, 그 사람도 안기부 요원이잖아. 안기부 요원이지. 근데 그 사람 뭐 쫄려서 도망갔어? 근데 그 사람도 싸움 잘할 거 아니야? 배웠을 거 아니야? 뭐, 덩치 크고, 뭐, 물론 배웠지. 하지만은. 아. 사람이 그 이제 또 그 현장 실제 우리는 현장 부딪히면 오히려 현장에서 더 실제 뛰어나기 때문에 아. 그렇게 잘 대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그 운동부 사무실에 나는 또 재폐 준 것도 재폐 가면 운동부 사무실 들어가거든. 아 그러네. 그, 위치 파악하려고. 위치 파악하려고 대화를 하자 하니까 몇 사람 내지 않고 이제 주 아, 사무실 갔다. 본 거 있어가지고 그럼 뭐 본 거지 가서 얘기 했어요? 했어. 그래서 얘기하고 풀어주던가 잘. 나는 너 중에 불순 세력이 있는가 확인차 활동하러 들어왔지 뭐 다른 건 없다. 너 불순 세력 아니면 내려 잡을 필요 없잖아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어? 어.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 누가 어디 전화 받고 오더만 빨리 풀어줘라고 하더라고. 아, 그래요? 근데 그 도망쳤던 후배는 아, 후배죠? 후배지. 한 몇 살 차이 난 후배였어요? 지금 한 10살 차이 나지 뭐. 그 우제했어요? 뭐 작살 냈어요?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작살 내는 것보다 그 밖에 도망쳐 밖에 나가서 사무실 전화를 했다고. 내가 이제 학생들 아. 둘러싸여 잡혔다고. 아 그래서 전화가 타고 왔나? 그 모르지.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안 혼내 아니 안 혼냈어 그요. 아무튼 아, 혼내지 않았지. 뭐 웃자고 뭐 그 뭐 경험도 없고 뭐 어. 그래가지고 그게 내 얼굴에 한겨레 신문 대문자까지 실렸다고. 아 그래 그 안 좋은 거잖아. 안 좋은 건데 뭐 또 위에서 한 말이 어때? 그러니까 신문이 모르는데요. 정보기관 학은 아, 불법 사찰. 어, 불법 사찰로. 그 당시 그 학은 안에서 신문 기자들도 많을 거 아이가.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래 보니까 신문 다음 자 신문에 내 얼굴이 크게 나다. 아, 근데 조직에서 별로 없었네 회사에서는. 없었어요. 그런데 그 위에서 들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학생들도 두려워하는 거지. 학생들한테 도망갔으면 그게 말이 안 되지. 도망간 그 친구는. 뭐 말 안 했네. 아빠가 말 안 했죠. 안 했지. 아, 그 좋은 선배였네. 나 같았으면 좀 어디 파트너를 버리고 토시나 이러면서. 그것도 그렇지만 어. 뭐 그것까지 직원들한테 왜 안 따랐느냐. 그 애는 또 현장 그 당시 현장 분위기 감당할 수 없는 분위기 돼버리거든. 아. 그래 나는 오히려 위에 사람들한테서 더 인식이 좋아졌던 것 같아. 아니, 대단하죠. 30-40명 둘러싸여가지고. 안기부 직원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해가지고. 그래. 내발도 풀어 나왔으니까. 물론 위에서 뭐 풀어주라 한 거는 그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. 그래, 오히려 그걸 좋았어. 이렇게 아버지가 특수공작원으로서, 특수요원으로서 중앙정보부 안기부, 그리고 지금의 국정원을 거치신 이야기들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 또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혹시 그런 친구들한테 예비 후배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말씀 간단하게 있으시다면? 지금 이제 정신이 이제 2010년 이후로 내 정체성이라든지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이제 과거를 예, 되돌아볼 때, 국정원도 뭐, 갈 수 있는 사람도,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은, 일단 지금 현재 내가 보내는 이 시간들의 소중함을 조금 깨달아서 뭐 내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말인데, 국정원 들어서도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국정원 일을 하고, 그냥 단순한 업무에만 매달리지 말고,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내가 간곡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입니다. 아버지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그냥 나라는 사람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꿈꾸는 후배들은 나라는 사람을 잊지 않고 나라에도 충성하고 또 자신의 삶도 즐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. 지금 사람들은 힘들지만도 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정체성 가족 또 자기 시간 자기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.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불철주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실 모든 특수요원과 또 국군 장병분들 그 밖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아버지 감사합니다. 그래. 고생하셨어요. 아, 수고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구독자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. 관심 많이 가져주실까요?